한투증권 뱅키스 고객부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투자증권 뱅키스 고객부 박재영 차장입니다. 눈이 빨갛다고 그래요. 그럼 밤에 게임하셨죠? 아닙니다. 안 했어요? 네. 나이를 들어서 그런지. 네. 금요일 오후만 되면 너무 너무 너무나 피곤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만큼 또 안 쉬고 열심히 하니까. 네. 네, 오늘 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끝났어요? 오늘은 좀 많이 슬프게 끝났습니다. 어제 약간 왜요? 제가 설레발을 쳤죠.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관련해서 인권법 서명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덜 빠졌다. 10대 맞을 줄 알았는데 한 2대 맞았다. 네. 라고 했는데 오늘 나머지 8대를 이제 좀 쉬고 이제 선생님이 힘이 빠졌을 때 때려야 되는데 선생님 좀 이제 잘 쉬고 오신 다음에 때리셨는지 네. 굉장히 풀스윙으로 나머지 8대 맞아가지고 주가 많이 내렸나 봐요. 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빠졌어요? 오늘 코스피는 30포인트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7포인트. 퍼센테이지로 보면 1.4% 1.1% 네. 하락을 했고요. 환율은 올랐겠네요 그럼? 환율은 근데 좀 특이한 게 이게 사실 리스크 요인이라고 라고 본다면 환율이 좀 많이 올라줘야 되는데 네. 홍콩 달러도 그렇고 위안화도 그렇고 우리 원화도 그렇고 크게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진짜 위험하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혹시 모른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제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려면 환율과 미국 시장 열리는 걸 봐야 된다. 네. 미국은 추수감사절로 쉬었거든요. 오늘 이제 밤에 열린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시장 이건 없었다는 거죠. 네, 네. 네. 오늘은 이제 유럽 증시도 크게 안 빠졌어요. 소폭 하락해서 안도를 했죠. 이거 네. 봐라. 중국도 안 빠지고 당사자인 중국도 크게 하락 안 하고 유럽도 괜찮았다. 미국 열려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조금 시장은 좀 심각하게 끝이 났고 오늘 그럼 중국 시장, 일본 시장, 아시아 시장들도 같이 우리랑 비슷하게 홍콩은 급락했고요. 홍콩은 예. 홍콩 H 지수가 2.4% 하락했습니다. 아이고. 네. 중국 본토 상해 종합 지수는 0.6%. 조금 하락은 덜했어요. 네. 일본 증시는 0.5%. 우리보다는 굉장히 선방을 했죠. 0.5% 하락. 근데 원래 이렇게 중국과 미국 사이 관계 안 좋으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긴 했었죠 그동안에도 수출 뭐 예. 비중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좀 받긴 했었는데 오늘은 뭐 사실 우리나라 17거래일 연속 순매도 했거든요. 네. 이제 피크는 좀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도 외국인이 네 4,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네. 선물 시장에서 만 계약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뭐 현선물 동시에 매도를 했고요. 이게 늘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몰라서 여쭙는데 네. 모르는 분 있을 것 같으니까 저도 용기 내서 여쭤볼게요. 네네. 현선물을 같이 매도한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진짜 안 좋다라고 봐야겠죠. 아. 보통은 이제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이 방향성을 다르게 가져갑니다. 예.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수에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팔면서 그 간극만 이제 그러니까 안 좋을 것 같으면 현물을 팔 텐데. 그렇죠. 그러나 혹시 또 모르니까 선물은 사요? 그렇죠. 그럴 거면 현물을 좀 덜 팔면 되잖아요. 뭐 그런 전략들이 많아요. 뭐 이제 이제 그 파생해서 전략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뭐 다 캐치할 수는 없으니까. 알겠어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둘 다 파는 건 하여튼 많이 안 좋을 때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언제 이거 그럼 가라앉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홍콩은 그럼 홍콩의 인권법 때문에 중국 군대 투입 가능성도 오늘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중국이 우리 분명히 보복하겠다라고 네. 해서 뭐 어저께 성명만 다섯 개 냈다라고 해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복하겠다라는 뭐 내용은 없었고 예. 뭐 그냥 오늘 언론을 통해서 뭐 홍콩 인권법 통과돼서 어저께 대규모 홍콩에서 또 이제 감사 집회 이런 게 열렸다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언제든지 인민군 투입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조금 더 흔들렸던 거죠. 그러면서 홍콩 시장이 뭐 굉장히 큰 폭으로 흔들렸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안화 홍콩 달러 크게 상승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홍콩 달러는요 차장님 네. 제가 그냥 예전에 배운 바로는 이게 사실상 그냥 달러에 고정돼 있다. 맞습니다. 고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달러는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일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안화도 그렇고 네. 그런데 원화도
오늘 이원뿐이 안 올랐거든요. 오늘 아침에 김정은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또 네. 발사체 발사체를 또 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원 올랐거든요. 예. 그럼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더 진짜 위험이다라고 하면 더 많이 오르는지 그렇겠죠. 그렇겠죠. 좀 불안해서 불안 심리가 오늘 매도를 부추겼고 나오다 보니까 하면서 오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아졌거든요. 박 차장님 안 좋아하시는 그런 모양. 그렇죠.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장 열리니까요. 오늘 반장만 열리거든요. 추수감사절. 걔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쉬려면 연휴로 쉬든지 반만 열립니다. 증권사 영업은 해야 되니까. 돈 벌려고 자본주의라서. 그럼 오전만 하는 거예요? 네네, 오후만. 오전만. 오전만? 네. 아, 재밌겠다. 그럼 증권사 직원 출근했다가 점심 때는 집에 가는? 네. 아, 알겠어요. 거래해야 되는 고객도 있고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 금통위가 열렸는데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네. 뭐 들여다볼 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뭐 예상했었던 거고요. 마지막 금통위였는데 동결해서 1.25. 저물가, 저성장 여전하지만 추가 인하에는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재호 총재도 두 번 인하했으니까 그 효과를 지켜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널리스트 채권 애널리스트 200명 중에 99%가 동결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대로 예. 동결을 했고요. 추가 금리 인하하면 사실 주택 시장에도 지금 뭐 정부에서 부동산 잡겠다라고 하는데 계속 낮추면 뭐 거기에도 이제 주택시장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다라는 점도 부담이 됐을 것 같고요. 경기가 지금 돌아나오는 측면이 몇몇 군데 보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시차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산업생산 발표가 있었는데 10월 달에 선행지수는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몇몇 가지 이제 글로벌 OECD 선진국의 OECD 선행지수는 개선이 되고 있어요. 네. 플러스 돌아서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몇 개 국가의 제조 PMI 이건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선행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표들은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 때문에 네.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는 시선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내렸으니까 좀 봐야겠어. 지금 뭐 연준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무역 전쟁이 크게 발발하지 않는 한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거기를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는 바닥 찍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하고 내년도에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 저희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전략하는 저희 한국투자증권의 하우스뷰는 0%대로 진입할 거다 내년에. 제로금리로? 네. 그 말은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경기가 좀 턴하는 느낌도 있기는 있어요. 네. 그런 게 네. 잠깐 그러다가 또 이제 새해 그렇죠. 되면 그렇죠.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는 물 거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는데 이게 괜찮아지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멈췄다가 올라오다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 줘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투증권은 그럼 내년에 주식 안 좋을 거라고 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채권도 좋고 즉 금리도 더 내려가고 경기는 안 좋고 기준금리랑 이제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 금리를 내렸어도 채권금리는 막 올라갔거든요. 네. 일단 채권금리는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금리를 내린다는 게 꼭 주식시장에 금리를 내린다는 게 주식시장의 호재거든요. 예, 예. 유동성. 그다음에 예. 그렇게 됨으로써 경기가 이제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측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두 달 전부터 여기 저희 애널리스트가 담당 그 전략하는 박소연 부장님 부장님이 네. 오셔서 그때부터 시장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돈도 많이 풀렸고 경기만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한국이 못할 이유는 없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가져볼게요. 그럼 네. 네. 중국의 왕이 부장이 방한하는데 12월 4일로 날짜는 픽스됐네요. 네. 이것 때문에 뭐 최근에 뭐 항공주, 여행주, 화장품. 네. 뭐 여행주, 그다음에 엔터주 이런 쪽들이 꽤 괜찮아요. 오늘도 네. 엔터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 그러니까 중국인들한테 뭐 팔 거 있는 업종은 다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드 이전에 한번 오고 2010
5년 8월인가 한번 오고 네. 그 다음부터 안 왔거든요. 삐져서. 근데 이번에 온다고 하니까. 네. 4일날 강경화 장관과 회담 후에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명목상으로는 시진핑 주석 그 방한 네. 일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는 건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뭐 시진핑 주석이 오는 거 이런 거 말고 사드 때문에 묶였던 것들 풀어주라 뭐 연예인 출연이라든지 지금 뭐 아직까지 거의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만 사가고 있고 네. 우리가 필요한 건 거의 안 해주고 있거든요. 뭐 연예인들 뭐 출연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뭐 드라마 드라마라는 거 뭐 그렇죠. 뭐 여행 것들, 이런 거 단체 관광 이런 것들 다 묶어놓고 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는 거면 조금 뭐 해주지도 않을까라는 선물 갖고 오실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요. 네. 저도 됐으면 좋겠지만 네. 시진핑 주석이 내년에 와야 되잖아요. 네. 내년에 올 때 선물 보따리 갖고 와야 시진핑 주석이 뭔가 폼이 나지. 그렇죠. 그때 풀 거 지금 다 풀고 가는 게 의미가 있겠나? 나 같으면 풀겠나 생각하면 한두 개는 좀 가져와 줬으면 뭐 게임 업체 파노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다른 데는 해주고 우리만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잖아요. 다 안 해주려면 다 같이 안 해줘야 되고. 근데 중국이 그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뭐 2차 전지, 뭐 SDI라든지 LG화학한테만 네. 뭐 안 내주는 뭐 그런 것들 공공연하게. 뭔가 메시지 던질 게 있다는 거죠. 한국한테. 잘해라. 예, 그럴 텐데. 네. 글쎄요. 뭐 그러니까 왕이 부장님한테 가서 네. 이런 몇몇 주식들 좀 담아가지고 펀드 좀 팔아 놓으세요. 그럼 본인이라도 안타까우니까 와서 뭘 좀 던지고 가든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중국말 좀 할 줄 알면 살러 갈 텐데. 제 생각은 그런데 또 틀리길 바래야죠. 네. 제가 이런저런 생각 드는 거 대부분 틀린다는 말씀 전해드렸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저 예전에 저 휴대폰에 카메라 달고 나올 때 네. 정말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휴대폰에 무슨 카메라를 다냐? 사람들이 이걸로 사진 찍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으나 네. 와우. 난리가 났죠. 또 휴대폰 케이스 파는 업체가 등장했을 때, 야 기껏 저 사이즈 줄여놨는데 사람들이 케이스를 달겠어? 그러게요. 그러게요. 저건 안 팔리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걸로 상장하는 회사도 생기고. 웬만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왕이 부장도 이것저것 갖고 올지도 또 모릅니다. 예. LG 그룹의 34세 여성 상무가 등장한 게 화제인 모양인데.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우리 이진우 기자님께서 더. 관심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뭐 이건 주식과 관련 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저는 참 34세 여성 네. 상무에 대해서 네. 왜요? 대단하더라고요. LG그룹이 네. 약간 보수적이었대요.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지금 뭐가 좀 이제 헤드가 바뀌면서 자꾸 이제 좀 젊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예. LG생활건강에 34세 헤어앤바디케어 마케팅 부문장의 신미진 상무가 최연소 34세. 이분은 그래서 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봤는데 85년생인데 07년 입사해요. 네. 그럼 입사를 꽤 빨리 한 건데 그러면 아 최연소 상무 학벌이 좋겠지 해서 봤는데 UC 버클리. 22살에 입사했네요. 그렇죠. 만으로 그겠지만. 네. 근데 UC 버클리 경영학 학사도 아니고 석사예요. 22살에 석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동네 대학도 아니고 UC 버클리에서. 여기서 검정고시 보고 올라오셨나?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네. 과학고 나온 애들은 뭐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라는 게 뭐 나이로 따지면 최연소지만 그동안 네. 경력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면 그렇죠. 이 제가 지금부터 공부해서 한다 그러면 한 20년 걸릴 거를 네. 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 대단하더라고요. LG생활건강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이죠? 네네네. 저는 LG생활건강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저도 페이스북에 오늘 사진 올려놨는데 네. 엊그제 편의점에 갔더니 저 콜라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네. 1.5리터짜리 삽니다 저는. 네. 용량 대비 싸니까. 네. 코카콜라가 네. 3,400원이에요. 비싸죠. 근데 옆에 있는 펩시콜라는 같은 용량인데 2,800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코카콜라 집긴 했어요. 저의 작은 사치는 그런 데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거 더 올라가 이 차이 더 벌어지면 저는 펩시로 돌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저는 근데 펩시를 마시는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펩시콜라.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이건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좀 심하다 LG 생활건강. 그런 생각했습니다. 뭐 예. LG 생활건강도 수입해오는 입장이니까
그들 그 코카콜라의 가격 정책을 따르는 거겠죠. 그런가? 본사에서 비싸게 주나? LG 생활 건강한테? 뭐 그런 것도 있고 가격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 이거 보면서 봐 이렇게 가격 차이를 내는데도 저는 코카콜라 집잖아요. 그죠? 그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그죠? 그 해자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특허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네. 아닙니다. 예. 워렌 버핏이 이 경제적 해자라는 것은 특허권이 있어서 아무나 진입 못하는 회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브랜드 가치 정말 돈이 비싸도 이걸 사게 하는 그 누구도 침투할 수 없는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단한 기업이죠. 그래서 업소용 콜라를 사면 싸대요. 업소를 하셔야겠네요. 아니 그래서 업소용 콜라를 좀 구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좀 아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이나 자 이거 페이지 투 앱 혹은 팟빵 앱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오늘은 즐거운 주말입니다. 시장은 별로 안 좋았는데 박지영 차장님 말씀 들으면 다음 주에는 뭐 좋아지겠죠? 좋아질 것 같기도 네. 하고 좋아져야죠. 17일 네. 팔았으면 이제 그만 팔 때도 됐어요 외국인들이. 제가 주말 시간 나면 외국인 전화 한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편안히 잘 들어가십시오. 네. 예 저는 조금 더 있어야 퇴근합니다. 좋겠다요. 네. 안녕하십시오. 네, 붉은 되십시오.